Times. 네, 맥카티의 위력에 대해서 논란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탑까지 있어요? 아... 지난 시간에 이제 맥카티 594 땡치리 모델, 네, 624.7mm 네, 지판공유 그 스케일 길이가 원래 24.594인치여서 594 모델인데 우리는 미터법을 쓰니까 네. 네, 624.7mm, 624 땡7mm에서 땡7이로 지금 부르고 있죠. 오늘은 땡7이 싱글컷 플레임 메이플 탑 모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점수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77점이 나왔는데 여기 사운드가 28, 28이 나온 것도 한몫했지만 푸시풀이 워낙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운드가 싱글의 매력에서부터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된 레스폴의 험버커 사운드 같은 느낌까지 내주면서 상당히 저희한테 있어서는 이거는 활용도가 높다. 범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그런 기타죠. 77이면은 지금까지의 SE 라인 중에 최고점에 해당하는 그런 점수입니다. 왜냐하면 100만원대 중반에서 사실 80에 가닿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면 사운드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뭐 100만원대에서 진짜 한계로 좋아봐야 30점인데 그걸 가지고 80점에 가닿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거의 80점의 목전까지 지금 와있다. 거기만 해도 지금 맥카티가 SE에서 가지는 어떤 위상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648,000원으로 이번 시간에 이제 이 바뀔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사운드에 영향을 미쳐서 좋아질 수가 있겠죠. 네. 사운드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사운드 점수에. 네. 그 다음에 1,648,000원으로 가격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20만원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가성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스커드 중에 SCD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어차피 픽업 세팅 자체는 똑같으니까 유점수는 그대로일 것 같아요. 예, 나머지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은 그대로일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594 싱글컷 바로 한번 리뷰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코어라인이라든가 뭐 맥카티와 그 PRS의 인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급을 해놨으니까 첫 시간 594 싱글컷을 먼저 보고 오시면은 오늘 리뷰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해볼게요. 레이딩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98cm, 무게는 3.53kg로 전장은 똑같고 무게가 아주 살짝 100g 정도 더 나갑니다. 두께는 46x50이고요. 12프렛 뒷둘레는 79mm로 지난 시간과 오차 범위 내에 있긴 합니다만 아주 약간 가는 느낌. 네,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어서 오호. 화려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호가니 바디에 바운드 마호가니 넥입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에 신세틱 브론즈 파우더 블렌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PRS 너트라고 그래갖고 합성 수지에다가 브론즈 파우더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색깔은 또 까맣게 나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신세틱 본이라고 하면 흰색이고 브론즈라고 하면 약간 황색이 떠오르는데 브론즈 파우더를 섞어서 이렇게 했더니 까만색이 나오더라고. 무슨 연금술 같은 PRS의 합성 수지 픽업입니다. 아니면 뭐 다 만들어놓고 그냥 검은 칠을 했을 수도 있지.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검은 게 어울린다 야. 야 검은 걸로 칠해라 뭐 이랬을 수 있죠. 네. 기타 이름이 594인데 뭐. 나 그렇죠. 594. 네. 너트 너비는 43mm고요. 로즈우드 지판에 인레이 버드 오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뻐요. 지판 공유 반지름 254mm, 스케일 길이는 624 땡 7mm 땡 7입니다. 네, 22프렛이고요. 픽업은 5815LTS 네,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볼륨 앤 톤 각각 픽업마다 투 볼륨 투 톤 3-way 픽업 셀렉터에 이게 또 푸시풀이 가능한 모델이고요. PRS 투피스 브릿지 그 두 개를 래퍼라운드로 하지 않고 두 개로 쪼개서 그 튜너매틱과 스타프 테일피스를 따로 놓았죠. 그럼 야.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트윈이 볼륨인데? 똑같은 거 같네요. 한번 비교해 볼까? 네. 이제 프론트 픽업 리어 픽업 해 놓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출력이 좀 더 센가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리어 픽업에다 놓고. 이게 좀 세지 않아요? 이게 좀 세고 그쵸? 이게 좀 두툼한데. 예, 더 두껍고 얘가 그러네요. 있어요, 차이가. 네. 바로 네. 같은 걸로 다시 한번 쳐볼게요. 예. 대단한 차이는 아닌데, 네, 약간 출력이 조금 더. 이거는 뭐 어떤 뭐 픽업의 높낮이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유의미한 차이는 아닙니다. 예. 네.
진짜 마음에 들어요 부스풀. 내놓고 여기면 싱글. 바꿔서 아 픽업. 쌍싱글. 마샬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진짜. 자 픽업. 아, 뒤에 싱글. 아 가운데 놓고 뒤에 싱글. 날카롭고 좋네요. 듀얼리스트. 사운드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큰 차이 레드락. 어? 이거 레드락은 다르지? 어, 이거 좋아요. 이거 참 좋네요. 네. 예. 좋습니다. 야 메이킹을 한번 해보고 막판에 마샬기엔 들어가야 되구나. 자 쌍싱글 놓고 센터블록에다 놓고 좋습니다. 역시 깨끗해. 자, 그렇죠. 깔끔한 레스폴 사운드. 문제의 마샬 개인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반주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신나라. 네, 잘 들어봤습니다.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릴게요. 메이플탑이 있어서 기분이 더 좋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분이 더 좋다. 네, 네 뭐 사운드는 그 정도는, 네,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냥 뭐 탑이 들어가 있어서 예쁘다. 그래서 네. 탑 오브 땡치리 이렇게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운드에 대해서 뭐 기조는 똑같은 것 같고요. 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7로 지난 시간과 똑같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8, 77.5가 오, 되었습니다. 근데 1점 정도 올라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좀 가격이 비싸졌는데도 가성비가 안 떨어졌으니까. 안 떨어졌으니까. 네. 가성비가 떨어질 만큼의 그건 아닌 것 같고 디자인도 뭐 이렇게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 그래서 이 돈값은 하는 정도. 네. 근데 뭐 차렸잖아요. 디자인 점수를 선생님이 올리시진 않았고 네. 저는 이제 1점이 올라간 정도. 그래서 네. 77에서 77.5로 그 언저리에서 네. 잘 그냥 버텼습니다. 버티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뭐 사운드가 올라가고 가성비가 내려가고 막 이런 뭐 엄청 드라마틱한 변동을 생각을 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맥카티 594인데 이제 더블 컷어웨이로 들어가 이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고 저거 있구나. 상당히 예쁜데요. 플레임 메이플에다 네. 더블 컷어웨이 들어가니까 야, 저거는 뭔가 되게 디자인이 오늘 하는 것 중에서는 제일 마음에 드는 느낌으로 네. 뽑혀 있네요. 네, 다음 시간에 594 더블 컷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